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무래도 수압과 똑같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응급실은 당장 가려고 하셔야 돼요. 기다릴 거 없고요. 도대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수란기라고 하면은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아가면서 혈액이 온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그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걸 해결하는 그런 분야가 저희 심장내과 수란기내과고요. 심장이 어디에 있죠? 심장이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왼쪽 가슴에. 네, 다 틀리셨습니다. 심장은 온몸의 가슴 한 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폐소생술하는 거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심폐소생술할 때 어디를 눌러요? 가슴 왼쪽을 누르나요? 가슴 가운데를 누르죠. 왜 거기를 누르겠어요? 심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심장이 거기 있다는 것부터 일단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몸에는 온 전신에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고 그 혈관으로 피를 보내주는 거는 바로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보내는데, 그 혈관들이 이렇게 해서 좁아지는 경우, 그 좁아져 있던 혈관이 갑자기 피떡 같은 걸 꽉 막히는 경우, 혈액 공급이 뚝 끊어지면서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리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피가 가야 되는데, 여기 피를 받아야 될 이 부분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가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심장,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심장병이 아니라 심장혈관병이고요. 그래서 1분에 60번에서 100번 사이로 신호가 탁탁탁탁 나오고, 그때마다 심장이 빵빵빵빵 뛰는 건데, 문제는 1분에 한 60, 70번인데 이런 식으로 막 신호가 나오다 안 나오다 막 너무 빨리 나오고 뭐 이러면은 그거가 맥박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류를 보면은 갑자기 심장이 지멋대로 팍 뜨는 그런 것도 있고, 막 빨리 뛰는 것도 있고, 너무 천천히 뛰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심장 근육 자체에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펌프 성능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원래 이렇게 되는 심장이 이렇게 밖에 못 뛰면 온몸에 피를 갖다가 쭉쭉 보내줘야 될 거가, 모터, 양수기 모터가 힘이 빠진 것처럼 쭉쭉 가지 못하고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활동도 못하려고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보면 사망까지 그런 것들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심장병이라고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심장병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느냐. 가슴이 아픈 거, 아까 같은 그 다음에 조금만 걸어도 예전하고 다르게 막 숨이 너무 가쁘다, 뭐 숨이 가쁠 때도 있고 안 가쁠 때도 있고 이런 거 말고 움직이면 숨이 나고, 거꾸로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벙벙벙벙 뛰거나 역커덕거나 아니면 꼴렁꼴렁 그런 거. 심장이라는 거는 모터랑 똑같고 자동차 엔진이랑 똑같아서 공회전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공회전하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온몸의 산소량은 별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고장이 나면 움직이거나 뭔가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몸에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 산소를 따라갈 수 못하니까 심장에서 나 죽어버리고 신호가 나오는데, 그게 이런 통증으로 나오거나 지방 같은 거 올라가면은 역시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심장이 따라갈 수 못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차고, 그럼 가서 어떤 때 병원에 가야 되느냐, 바로 이럴 때 통증의 제일 일반적인 건 압박감, 뻐근하고 가슴이 아파서 앞가슴이 뻔하게 조이는 거, 이렇게 콕 찌르는 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면 아이고 이거 뻔한다는 게 아니라 딱 조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굉장히 많고, 그게 가슴에서 시작해서 왼쪽 어깨나 턱으로 퍼집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심장병이잖아요. 협심증 증상이. 이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그게 쫙 가라앉아서 계속 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주 드물게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약간 열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뭔가 꽉 막히고, 뭔가 수화가 안 되고, 뭐 손가락 따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체한 걸로 오해되는 그런 심장마비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가슴 압박감, 통증 같은 게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치료를 하느냐? 우선은 철사를 집어넣은 다음에 반이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반이 심장 혈관까지 딱 도달을 하면 와이어를 뽑은 다음에 여기서 철사를 파고 뚫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풍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밖에서 확 바람 같은 물을 갖다 주면 이게 쭉 벌어지면서 저 좁아져 있던 데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확 넓혀지고 그 다음에 풍선을 갖다 쫙 뽑아버리는 거죠. 요새는 많이 여기다가 철망 같은 거 갖다 입혀가지고 여기다가 빡 갖다 꽂아놓는 스탠드 시술이라는 걸 해서 혈관을 갖다가 치료를 하면 막혀있었던 또는 좁아져 있었던 혈관이 뻥 뚫리면서 협심증 해소가 되고요. 좁아져 있는 걸 갖다가 단순 시술로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장 가슴 갖다 열고 들어가서 이 심장 혈관에 막혀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쪽에 있는 혈관을 갖다 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수술을 갖다가 해서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게 더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결국 제일 먼저 심장혈관병, 심장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혈압 조절인데, 우리나라 중년 이후의 인구의 50% 정도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건 병이 아니라 체질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종의 노화된다고 보는데, 140에 90을 넘어가는 걸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140에 90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혈압이라는 게 워낙 오르는 내력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올라간 혈압은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원래 달라야 돼요. 수시로 변하고 흥분 상태, 운동 중 이럴 때 오르고 방금 밤하고 새벽 사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아침에 좀 높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혈압의 정상적인 것입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는 오전 7시에서 9시 이때쯤에 혈압을 재봐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안정시에 혈압을 재봐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저 혈압 관리만 잘해도 아까 보여줬던 그런 심장혈관병, 심장마비는 상당히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되는 혈액순환 또는 혈액공급의 장애는 얘네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고지혈증. 혈중에 지방이 높은 거를 말합니다. 음식물을 갖다가 먹으면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온몸으로 다 보내요. 근데 보내다가 이 콜레스테롤이 보낸 그 가는데 너무 몸속에 재고가 쌓여있으면 자꾸 혈관 벽에 이렇게 쌓이고 그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서 그 다음에 동맥경화 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혈관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바로 그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됐냐, 내 안에 콜레스테롤 재고가 어느 정도 쌓였느냐 보는 건데, 이제는 역시 고지혈증도 고혈압 받고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쌓이는데. 좋은 음식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쁜 음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이 아닌 것들은 다 나쁜 음식입니다. 저염식은 좋은 음식일 텐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1인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염식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 생기지 않아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면은 언젠가는 고혈압 비용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너무 맛없게 음식을 먹으시면 그건 더 나쁘니까 적당량이 계속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나쁩니다. 술은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바랍니다. 안 드시면 더 쪽이 더 좋은데 꼭 드시고 싶으시면 하루 한두 잔 정도 이하로만 술을 갖다 드시도록 합니다. 그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안 좋아요. 하루에 10잔씩 드시는 분들. 보통 하루 서너 잔 정도 드시는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해롭지 않거나 도리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내 커피 중에서 그 믹스커피 있죠? 걔는 칼로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 내리는 커피가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도록 하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나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헬스클럽 가가지고 한 5시간 동안 운동할래. 그러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달리기, 걷기, 수영골프장은 다 좋고 특히 이제 50대 이상 분들은 근력 운동을 병원에 해주셔야 돼요. 근육의 양은 여러분들의 당뇨와 혈압 관리 위해서 무조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 하루 30에서 45분 정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런 시간에 대해서 안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 아, 나는 이 안경 한번 쓰면 평생 써야 되니까 안 쓸래. 그거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죠? 혈압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약이 의존성 내지는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는 중독성이.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다 체질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가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조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9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대의학에서 좋은 무기를 갖다 도입을 해주는 게 바로 고혈압제예요. 혈액순환장애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리는 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리다는 거는 혈피가 공급돼서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려가지고 저려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손목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면 손이 막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 게 있고 저릿저릿한 이런 것들은 혈관의 병이라든가 혈액순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답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협심증이 아니라 불안증 내지는 우울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좀 많이 오시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불편하시면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혈관질환 예방 관련 구대세는 수치 요거는 한번 사진 찍어두세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사실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게 없어요. 비방도 묘방도 없으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고요.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명을 따르고